여러분, 여성들이 한 평생 쓰는 생리대의 개수 14,000개를 평균 쓴다는 거예요. 미술 플라스틱 아는 걸 대체 용품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습수는 제대로 되고 식물성이면서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소재를 고르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제품과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멋진 CEO분을 소개해드리는 거죠. 김미경이 픽한 트렌드 앤 석세스 키워드, 김미경의 원픽입니다. 집안에 생리대 쓰는 사람들 많죠. 정말 우리 집에도 막 20대, 30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한 평생 쓰는 생리대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써보셨어요? 하루에 쓰는 양 곱하기 3일 내지 4일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천 개 이상입니다. 만 개? 그 이상입니다. 무려 14,000개를 평균 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여성의 몸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제품이 정말 저는 생리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번에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몸에 안전해야 돼. 몸에 붙어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력이 좋아야 돼. 자, 이거 딱 두 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생리대 파동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여자들 놀라고 엄마들 놀라고 진짜 깜짝 놀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 불안했습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이 생리대 안정성 논란이 덮어놨다 또 나오고 하거든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여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든 여성 과학자 네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펨테크 기업 이너시아의 김효희 대표, 고은비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자, 박수.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이너시아 대표 김효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희 대표의 10년 지기 친구이자 이너시아의 공동 창업자인 고은비 이사입니다. 그럼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학교에서? 카이스트를 다닐 때 이제 같이 창업한 친구들 4명 모두 학교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입니다. 카이스트를 홍보하는 거죠. 어머, 그러셨구나. 그렇게 네 분이 만나신 거예요? 네. 지금 10년 정도를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연구들이 되게 좋은 연구들은 많지만 네.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하면서 창업을 결심해서 이너시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네 분이 다 전공이 뭐였었어요? 전공이 좀 가지각색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로 유방암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가 직접 진단해주고 어떻게 치료할지 알려주고 인공지능을 연구했었는데, 또 여기는 의료용 멋있어요. 장비. 바로 이웃 연구실에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료용 기기나 센서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요. 세상에 부모들이 제일 말리고 싶은 게 창업이잖아요. 사실 카이스트 박사 정도 되고 의료에다가 AI가 합쳐졌으면 탄탄대로 어느 회사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두 분 다 조금. 카이스트 수석이 두 분 중에 있어요. 카이스트 수석이에요, 누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탑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더욱더 갑자기 창업을 한다니까 네. 얘가 바람 들었나? 그 설득했어요? 하겠다는 걸 말려봤자 잘 아시다시피 네.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네. 안 말려지는 사람. 네. 제가 하겠다는 일이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좋은 연구들을 하는 거 너무 좋고 잘 맞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일상, 우리 내일 하나하나 못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냐. 조금 말려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말려지는 네. 스타일이야? 네. 사실 저 혼자 있었으면 창업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말려지지 않는 성격의 분이 이렇게 싹 추진력을 가지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찬성.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그 생리대라는 것에 창업의 아이템으로 하고 이 시장을 바꾸고 여성들의 경험을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되겠어라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나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거? 맞아. 이렇게나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게 맞아. 생리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카이스트를 하는 나름 똑똑한 친구들도 생리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야, 이거 해결해주면 노벨상인데 남이 해결해주게. 진짜 많이 해요. 그쵸? 아니, 내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문제면 내가 직접 해결해보자. 그래서 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생리기간 동안 이부프로펜 한 통을 다 먹어요.
그리고 그 정도예요? 어머 네. 세상에 너무 힘들었구나.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어머. 이게 얼마나 여성들한테 큰 문제인지 알았던 거죠. 이거를 바꾸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여성들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네.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생리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집에도 우리 막내가 그렇게 심하거든요. 애가 완전히 3일 동안 누워있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쩔쩔매고 진짜 왜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죠. 당연히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생리대라고 했는데 생리하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생리대와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생리대에 대해서 충격받은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2017년도 뭐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뭐 유기농 생리대조차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이후에 또 다른 생리대들이 막 나왔잖아요. 또 한 번 난리치고 나면 조금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생리대의 그 실태는 어때요? 사실 네. 파동이 있은 이후에도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생리대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때 사실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미세 플라스틱 문제였어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가 들어간다. 생리대 네. 겉이 아니고 속에? 네네. 유기농 커버는 깔려있지만 그 네. 안에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였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똑같이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가 들어간 생리대들을 구매하고 있고. 왜 그래요? 그게 들어가야 흡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물론 빠진 생리대들도 있어요. 근데 빼면 당연히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불편할 없고 수밖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여성들의 생리대뿐만 아니라 기저귀나 요실금 패드 그리고 모든 흡수 패드류들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너시아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커버, 날개, 속까지 모두 다 유기농 순면을 썼고 그래서 만약에 다 유기농인 제품을 쓰고 싶다 하면은 커버, 날개, 속까지 확인해라 이런 멘트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픽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시장조사는 논문 쓰듯이 하라. 이 네 명이 기존 생리대의 문제점을 정말 논문 쓰듯이 네 명이서 막 파헤친 거예요. 특히나 전성분을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모든 우리 왜 화장품 같은 거 보면 전성분 같은 게 다 네. 들어있잖아요. 그 전성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생리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을 네. 표기한 게 전성분이고 이 전성분에는 이만큼만 들어가 있어도 안 쓰면 불법이라서 생리대에 들어간 1g의 조그만 가루라도 다 적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 너무너무 패키지도 예쁘네요. 야 이거 어디서 사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안 창피하겠다. 왜 어떤 거는 너무 생리대 이렇게 써있어서 여자들이 그거 사갈 때 무슨 죄인처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달라 그러잖아. 막 어디 숨겨서 가잖아요. 녹차인 줄. 너무 좋다. 전성분이 어디에 써있어요? 생리대 후면에 이렇게 네. 써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표시사항. 네 여기 다 있네요. 이 전성분을 다 보셨 다고 하셨는데 다른 생리대들에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쿠아키프라고 부른다든지 뭐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아크릴산 나트륨 공중 합체 이런 식으로 뭐야? 그게 미세 플라스틱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에요? 네. 용어들이 이제 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팁을 드리자면 딱 두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쿠아키프랑 아크릴산. 아쿠아키프, 아크릴산. 아크릴산? 네. 아크릴산이 들어가는 말들로 다양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세 플라스틱 아는 걸 대체 용품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이너시아 생리대에는 네.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가 없이도 흡수를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넣은 게 라보셀입니다. 여기는 라보셀 테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가 악을 피하면서도 다른 재료로 건강하고 인체에 문제가 없는 재료로 흡수는 제대로 되고 식물성이면서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소재를 고르자 해서 네. 저희가 착안을 한 게 반창고에서 착안을 했어요. 우리 상처 나면 하이드로겔 밴드를 붙이잖아요. 붙이죠. 거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흡수를 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맞아요. 왜 생리대에는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는 걸까? 비싸나? 비싸고 생리대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세상에 비싼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많이 쓰면
해결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찾아주실 거다. 그 믿음 하나로 팔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재료비가 떨어질 수 있죠.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또 별걸 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픽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성만이 알 수 있는 여자의 불편함에 집중해라. 그래서 왜 이렇게 살 같은 데가 닿는 데가 막 이렇게 막 헐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음 면에서 약간 마치 염증도 아니고 뭐고 이렇게 붉어지는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런 게 생긴다든지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생리대를 개발하다 보면 그냥 흡수력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우리는 직접 착용하니까 알잖아요. 쓰리고 아픈데 맞아. 뭐 혹은 밑이 빠지는 느낌 아세요? 뭔가 밑에 내 살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 붓기가 있는 느낌. 당연히 알지. 네. 꼭 생리통이 아니어도 그 네. 밑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많거든요. 아니 나는 그게 생리가 나와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건지 알았는데 피부 혈관들이 막 생리 때 모이면서 모이지. 붓고 쓰려지는 건데 아 그래 네 기존의 이제 생리대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흡수하는 건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리혈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너시아 생리대 개발할 때는 물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수분을 과도하게 뺏어가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생리혈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자 해서 여성들에게 특화해서 만든 게 이 라보세리자 이너시아 생리대입니다. 경험이 아니면 이게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건강, 아프지 않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됐군요. 라보셀.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라보셀이라는 소재가 밴드라든지 치과에서 물려주는 거즈. 심지어 이제 의대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술실에서도 이렇게 바로 찢어가지고 지혈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고 원료는 기본적으로 셀룰로스 100%,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 100%. 그 안전함과 혈을 네. 잘 흡수하고 지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생체 친화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유지를 하면서도 그 형태를 가공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고 밴드는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떼보면. 맞아요. 근데 끈적거리면 사용감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말끔하게 흡수할 수 있는 생리대에 특화된 네. 이 라보셀이 사실 이거 만드는데도 엄청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이 생리대 개발하는 데만 썼습니다. 제대로 흡수되는지 계속 실험했잖아요. 뭘로 했어요? 참 이게 어려웠던 일인데 네. 연구용 피를 판매를 하는데 이만큼에 50만원? 그렇게 연구용 피들은 굉장히 정제된 피여서 우리가 실제로 분비하게 되는 이 생리 혈관은 차이가 있어요. 가장 비슷한 형태가 어디 있을까? 도축장에 있을 것 같다. 얘 너 지금 어디? 나 도축장에 피가 들어갔어. 어떡하면 좋아. 정육점들을 다 돌았는데 거기에서는 있어? 안 팔더라고요. 한여름에도 막 실험하고 해야 되면은 되게 어려웠어요. 피비린내 나는 2년을 거쳐서. 야, 진짜. 초기 뭐 연구실 뭐 이런 거 다 어서 마련하고 이거 자본은 어서 마련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네. 그냥 저희가 막 적금 깨고 비상금 깨고 비상금 다 써가지고 네. 개발을 했죠. 그때는 네. 저울을 살 돈이 없어서 저울이 미세한 저울들은 수백만 원씩 하거든요. 몰래 이웃 연구실 다니는 친구한테 저울 한 번만 쓰면 안 되겠냐. 밤에 한 10시, 11시쯤 다 퇴근하고 나면 몰래 들어가서 저울을 쓰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데서 일했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공용 실험실을 몰래 사용했었어요. 새벽 시간에 개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화장실까지 한 10km쯤 되는 솥을 가서 냉수로 맨날 설거지를 했던 거예요. 솥을 닦다 보면 네. 물이 넘치잖아요. 저희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딱 처음으로 저희만의 연구실을 구했고 네. 그 연구실에 그 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싱크대를 구해서 오. 딱 물을 열었는데 네. 온수가 콸콸 나오는 거예요. 온수가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눈물 찔끔 흘리면서 온수도 나오는 실험실로 가지고 물 나와 얘들아. 고생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해결했다는 열정이 없으면 그 험한 길로 안 가겠다. 과학자들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 이거를 개발해서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쓸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사실 처음에는 계속 저희가 하루 종일 차봤어요. 생리를 하건 안 하건 그냥 계속 차보면서 이거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때 만든 샘플이 300개가 넘어요.
눈물 없이 못 드는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같은 싸움 실험을 거쳤답니다.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요게 지금 대형 중형? 중형입니다. 중형짜리.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화장솜 같은 느낌? 고급스러운 화장솜. 생각보다 엄청 얇은데요? 유기농 생리대들이 흡수를 잘 못한다 혹은 뭐 두껍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저희 생리대는 최고급 유기농 순면들만 쌓고 여기에 라보셀 흡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얇으면서도 흡수를 잘하고.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어. 완전 얇아. 완전. 나도 늦게 태어날걸. 나는 엄청 두꺼운 거 했어. 우리 야 이만한 거 했었어 옛날에. 아주 능숙하네.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해본겨. 그래도 이제 촬영장이니까 이온 음료에다가 히비스커스 차를 섞어서 네, 조금 네. 혈액이랑 우리 여기서까지 필요하면 안 되고 네. 다 끝났으니까 그냥 네. 보여주기만 하세요. 흡수력만. 보통 네. 여성들이 한 주기에 50ml 정도 생리를 하고 가장 많은 첫째 날, 둘째 날에 거의 50% 이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한 25ml. 지금 여기? 25ml. 네. 이게 하루 종일 나오는 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형 생리대 한 오케이, 장에다가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사실 생리가 이렇게 중앙에서만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움직이다 보면 새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날개로 세는 게 또 정말로 곤욕스러운데 맞아요, 맞아요. 날개로 안 세네? 네. 거기서 멈추는데? 물론 우리가 하루에 하나만 하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 안 그래도 되죠. 얼마든지 안전하다는 거잖아. 출시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된. 어머, 우리 이렇게 나와서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감사하게 되네요. 딸 가진 엄마로서.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소재, 저희 라보셀이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라보셀이라고요? 셀룰로스니까 사실 먼 친척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처음 개발할 땐 먹어보고. 뭐라고요? 먹어봤어요. 이거? 네, 제 팔에다가 맨날 붙여보고. 제가 원래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직접 제 아토피가 심한 부분에다가 맨날 붙여놓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죽겠네. 이거 개발하는 현장은 이거 되게 처참하구나. 이 안에 도톰하고 퐁신퐁신한 진짜 유기농 솜 화장솜이거든요. 만져보시면 이 아래에 이렇게 얇게 반창고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보셀에다가 직접 신기하다. 이거를 뿌려보면 여기다가 라보셀에다가 막 뿌려요. 그냥 막 뿌렸어요. 대충 막 뿌려요. 네. 그냥 막 뿌렸는데 지금 한 3초 지났나요? 네. 어머. 보이시나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수술하는 데서 다 쓰는구나. 피를 네. 지혈하고 그럴 때. 네, 네. 맞아요. 창업하고 어느 순간 이게 야 됐어! 이 정도면 나가도 돼! 라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저희가 다 개발을 하고 나서 네. 독일의 더마테스트사에 네. 임상까지 다 바뀌었어요. 독일의 피부과 의사 선생님 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여성들이 생리주기를 두 번을 거치면서 네. 문제가 없다라는 거 피부 자극이 없다 냄새가 없다라는 걸 100%로 이야기해줬을 때 네. 아 얘는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겠다.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좀 덤덤했던 것 같은데 100%라는 숫자는 조금 신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참가하신 여성분들 전원이 내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없어.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신다는 게 사실 100% 연구에서 진짜 보기 힘든 숫자인데 맞아. 고객 반응이 궁금해요. 고객들이 이 직접 써보고 나서 얘기한 차이점은 어떤 거에 있었어요? 딱 써보면은 그 차이를 느끼시는 점들이 어떤 냄새가 없다. 왜 냄새가 없는 거냐? 저희도 처음에 왜 냄새가 없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기들 기저귀도 딱 소변 냄새가 아니에요. 아기들 맞아, 기저귀 벗겨보면 맞아, 맞아. 미세 플라스틱과 분비물이 만났을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 근데 저희는 유기농 순면에 라보셀 층만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요? 원래 생리대 쓰다 보면은 위에 끈적하게 남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리대가 구멍 뻥뻥 뚫린 애들 있어요. 그럼 밑에 이렇게 고여가지고 비상하게 남아있거나 네, 이렇게 네, 나온 자리에서 퍼져 있잖아요. 깔끔하게 딱 혈액이 나온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되고 유기농 순면에 지혈 소재 이게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고이거나 미끌거리거나 하는 느낌 없이 굉장히 보송하게 화장솜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드러움이 다른 생리대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전문직이나 승무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서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승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세요. 워낙 오랜 기간 서서 마찰을 겪어야 되는 거죠. 생리대를 갈아야 될 타이밍도 놓치게 놓쳐. 되고 네네. 굉장히 많이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전문직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학생들한테도 너무 좋겠다. 공부하다가 혹은 뭐 체육시간 갑자기 나가서 뛰다가 이럴 맞아요. 때 어머님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걱정 많이. 학교 가가지고 이거 혹시나 세면 어떡하나 맞아, 맞아. 네, 혹시나 아니면 거기 쓸리면 어떡하나 아이가
소리가 좋아하니까 계속 크게 크게 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이너시아 여성 청결제도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여성 청결제는 이너시아의 그 정신이 철저하게 많이 네. 녹아져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Y존은 네.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Y존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늘 얘가 가지고 있는 산성도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이 수분도 이런 걸 다 알아서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최대한 Y존이 혼자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자. 나이가 많은 분, 어린 분, 누가 사용하든 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담긴 제품입니다. 생리대랑 이거랑 동시에 같이 쓰면 훨씬 그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고, 그죠? 네, 뒤쪽만 닦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쪽도 같이 닦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 뭐 뒤쪽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앞쪽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맞아요. 보통 성분들은 뒤쪽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무엇이 있지? 공부를 해서 그 성분이 디만노스라는 성분이구나 해서 디만노스를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요로 감염 방광염이라고 하니까 눈이 확 뜨이네. 정말 피곤하고 그러면은 정말 많이 생기거든. 당연히 뒤쪽을 고려해서 유산균까지. 아, 네, 들어가. 이나시아가 뭐 상도 엄청 탔더라고요. 그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인데 환경산업기술원 표창, 에코스타트업 표창, 한림원 차세대 공학 리더 최우수상. 와, 엄청 좋은 상 많이 받았네요. 막 영예로운 상들. 저희가 아무래도 워낙 좀 어린 여성들이 창업을 네. 했다 보니까 걔네 뭐 별거 없어. 걔네 기술력 있나? 막 이렇게 의심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한 거를 인정받았던 상이 네.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차세대 공학 리더상 최우수상을 탔을 때예요.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최고의 석학들만 모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으며 이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직접 드린 다음에 받은 네. 상이어서 굉장히 뜻깊었죠. 몸에 좋은 소재를 만들어야 돼. 안전한 소재를 만들어야 돼 하고 만들었는데 네.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환경에도 좋더라. 셀룰로스 소재 10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고 미세플라스틱이 1년에 한 500만 톤씩 아직도 생산이 되고 쓰이거든요. 실제로 아이스팩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실 환경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얘가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건 원래 미세플라스틱 생리대에 쓰이던 미세플라스틱 기저귀 생리대 아이스팩 전부 다 똑같은 미세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플라스틱의 일부만 그냥 옥수수 같은 거 조금 섞어가지고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플라스틱이고 분해도 그치, 당연히 그치. 어렵고 오히려 재활용이 어렵다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순수한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실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기능을 완벽히 재현한 식물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땅에 넣으면 썩을까요? 그렇죠. TUV 오스트리아라는 세계적인 인증 기관에서 생분해 됨을 인증을 받았고 수출해요 그럼 이거. 그리고 미국 농무부에서 바이오 베이스드 20주년 챔피언으로 선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사서 써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누군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소비자는 좀 더 어때요?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편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유기농으로만 만들었어. 가격이 싸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아까 내가 도축장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깎아달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 사실은. 그래도 김미경이 원픽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왜 이런 마음으로 하죠. 우리 뭐 이렇게 가격을 내고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널리 알린다. 가격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MKTV 구독자님들이니까 네, 네, 네. 해본 적 없는 숫자인데 근데 둘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 50%? 딸. 어머 어머 화끈하다 화끈하다. 뭐 더 챙겨드릴 거 없어요? 뭐, 네, 빨리 뭐 더 챙겨드릴 거 없나? 아 그래, 아 이거 여행 다닐 때 이거 좋아요. 여행 갈 때 저는 샴푸, 린스 이런 건 안 챙겨 다니는데 여성 청결제는 챙겨 다니. 생리대가 그래도 좀 꾸준히 써야지 확실히 맞아.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신 그래. 부분이다 보니까 6개월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어미 여성 청결제 하나, 딸 부잣집 편은 많이 사시면 더 할인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열심히 할부도 준비를 했거든요. 무이자 할부? 네, 무이자 할부도. 네, 무이자 할부도 야심차게 진짜 처음 해봐요. 제가 처음 해봐서. 저희가 이자 뭐... 대신 내드립니다. 네. 아, 그래, 그래. 원래 그렇게 한 6개월치씩 사놔요. 우리 집에도 네. 보면 이렇게 서랍 하나에 꽈득 차 있어. 저희... 그 원픽 할인 이벤트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딱 14일, 2주간만 진행됩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최초로 여성 과학자들 네 분이서 해결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생리 기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생리 기간을 넘어서 먹고 바르고 입는 모든 이 일상들을 하나 둘씩 과학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차 좀 넘어가는 여성 과학자들의 기업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완전 몰입해서 우리의 문제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해결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정말 이렇게 개발해서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달라고 응원 댓글 써주신 분께는 20분에게 이너시아 프리즘 생리대 중대형 한 개씩을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제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응원하고 또 그 힘을 갖고 더 투자해서 여자들의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